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대표작이자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침체한 영혼을 회복시킨 고전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했던 당시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침체를 경험하거나 침체에 빠진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함을 느끼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가 등의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로 씨름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근본적인 주제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30년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26세에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청년 의사였지만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 묻 심령을 구하는 영혼의 의사로서 평생을 설교자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피상성에 머물러 있는 현대교회의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맞물려 있음을 강단에서 역설하고 실천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정수를 보여준 그의 설교는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위로와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설교하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머릿말 1. 일반적인 고찰 2. 참된 토대 3.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4. 정신과 마음의 의지 5. 그 한 가지 죄 6. 부질없는 후회 7. 미래에 대한 두려움 8. 감정 9. 포도원의 품꾼들 10.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11. 바람을 보고 12. 종의 영 13. 거짓 가르침 14.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15. 훈련 16. 시련 17. 징계 18.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19. 하나님의 평강 20. 자족을 배우라 21. 최종 해결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일반적인 고찰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토로하고 원인을 밝힙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주 낙심에 대해 다루는지 침체가 애초부터 성도들을 괴롭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침체에 빠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된 나날을 살고 불행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침울하고 자유함 없이 불행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환경에서도 반감이 아닌 호감이 느끼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낙담한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신체의 일반적인 측면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단번에 급히 해결하려고 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해숙하고 초조하고 불행하고 침체가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혼자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당혹한 근심이나 눈물이 계속 흘려지고 걱정, 불안, 근심, 상황이 짓누릅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식욕도 잃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침체와 우울에 빠져있는 경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기질을 보아야 합니다. 기질, 심리, 성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온갖 기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삶에는 기질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자신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모두 다릅니다. 신체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각 다르게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 있는데 과도한 자기 성찰과 집착,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기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하고 특별히 빠지기 쉬운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몸 상태입니다. 더 쉽게 침체에 빠지게 하는 체질이나 몸의 상태가 있습니다. 신체적인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돌보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면에서 두 영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나 아브라함처럼 큰 승리 후에 반작용으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닮지 않게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시편 기자가 배운 바를 저희가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 불행한 이유는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 거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하고, 질문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기시키고 일깨우고 자아와 마귀와 온 세상을 향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아가 멋대로 장악하고 휘두르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2장 참된 토대. 영적 침체는 흔한 질환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뚝 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붙잡고 물어야 합니다. 자신과 대면하고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과 대면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침체의 문제가 신앙적 환경에 자란 사람이 더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기 위해 집회와 이런저런 수련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탓입니다. 성화에 집중하지만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화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칭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칭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교리들이 있는데 로마서 3장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행복, 평안,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이 왜곡됩니다.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유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먼저 참으로 비참해져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정말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에 빠집니다. 주된 문제는 죄를 오해하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를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이유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특정 행동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알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것이 식음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유일한 참 하나님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그분이 나의 즐거움의 원천인가?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는 존재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죄, 남들보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커다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큰 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가 실패자이고 무가치한 자를 모르는 사람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오셨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먼저 죄를 없애야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고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를 벌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십니다. 효력은 율법의 의를 충족시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스도 외에 바라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의인과 죄인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만 바라보고 결심이 아니라 내 허물을 속하신 그분만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3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벳세다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상을 보게 하시길 원하셨고 영원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이 맹인의 상태는 뭐라 규정짓기 힘든 상태, 본다고도 못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은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때마다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혼란을 느낍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까닭에 침체에 빠집니다. 세상을 즐기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알지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합니다. 괴로운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런 상태에 빠지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거 분명히 알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공허와 불만을 느낍니다. 다른 것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혼돈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마음을 완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의지가 분열되어 있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쾌한 정의에 반발을 합니다. 그 정의엔 요구가 따르기 때문인데 막연하고 불안한 것일수록 편안하고 분명한 것들엔 경직되고 편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인데
거기에 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히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뒤섞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도 즉시 자신의 것과 섞어서 수정해버립니다. 또한 이들은 교리에 무관심합니다. 성경의 근거 교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강해나 교리는 결단을 촉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눈이 다 보인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 자신이 안다고 섣불리 간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낙담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얼마만큼 보이는지 철저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합니다. 진리에 굴복해야 하고 온전히 치료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밝히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정신과 마음과 의지 침체의 형태는 무한대입니다. 진리를 규정 있게 파악하는 총체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용서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측면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관점만 보았을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한하고 광대한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 전체가 포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복음만큼 포괄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먼저 보면 정신적인 것만 매달려서 철학적이고 지적인 관심사, 신학, 형이상학, 토론거리로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오직 지적인 관심에만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행동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참하게 되고 복음에 붙잡히지 못합니다. 지적인 취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해방에 만족을 하면 이것 또한 불안정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경험만 할 뿐이고 이런 경우 신비주의적으로나 초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비한 경험에 이끌리고 심미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위로와 행복을 얻지만 막상 공경에 닥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서 혹은 초청의 결과로 요구의 압박에 의해서 바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고개를 들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자신이 작정을 하지만 진리가 강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한 부분만 쓰는 사람은 잘못됩니다. 정신과 마음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써야 합니다. 전인이 붙잡혀야만 합니다. 교훈의 본을 완전히 따라야 하고 균형 잡히고 완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균형 잡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중에서 책 소개와 지은이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